대충 사진이 잘안 보이네요. 요런 거니까 뭐 그냥 그물망 같은 거죠. 제가 뭐 대충 비슷하게 모델링 해볼게요. 모델링은 프로그램이 뭘 쓰든 똑같아요, 여러분. 맥스를 쓰든 인벤터를 쓰든 카티아를 쓰든 한마디로 물체를 보고 어떻게 저런 걸 그려야 될지 빨리 떠올리는 게 모델링 뭐 3D를 뭐 잘하고 못하고 차이지. 치수는 제가 뭐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옆에 좀 켜놓고 할게요. 이렇게 밑에 조금 뭐 두께 대충 똑같다 치고 위에 조금 뭐 심이라 칠게요. 이래가지고 뭐 직사각형 변환을 해도 되고 뭐 평면 간격 띄움을 해도 되고 이거는 뭐한80 정도, 80은 안 되네. 150, 150 정도, 160. 어차피 많이 하면 오래 걸리니까 160으로 내려볼게요. 이건 뭐 형상 투영한 다음에 똑같이 올리면 되겠죠. 이거는 뭐 치우고 요 앞에 또뭐 칸막이 같은 게 있네요. 요런 게 있네. 요런 거는 뭐 여기서 모델링 할게요. 뭐 이건 대충 사각형 깎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야 뭐 대충 해주고 이거는 미러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뭐 구성선 바꾸시고 이뭐 각도 값은 지금 이미 할게요. 여러분 한 20, 5. 이거는 한10 너무 큰가? 너무 크네. 이게 한 1, 2 정도 되겠네요. 저기서 보니까 이거는 한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맞나?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뭐 다음 면까지 해서 올리겠습니다. 뭐 퀄리티를 주려면 필렛 값을 조금 줄여야겠죠. 스페큘럼 같은 거 살게. 이거는 뭐이 정도로 해주고. 끝에는 일이 너무 큰것 같네. 0.3 정도만 줄게요. 자, 뭐 대충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다 치고 이제 타공판인데 요거를 진짜 모델링하는 방법이랑 인벤터도 이제 이거 뭐 이제 투명 맵이 이제 투명을 할수 있거든요. 뭐 맵을 하는 방법이랑 인벤트에서 두개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뭐 우선은 저거 두께를 만들어야겠죠. 뭐 저거는 그냥 돌리면 될것 같네요. 여기서 뭐 대충 형상 투영한 다음에 여기서 뭐 대충 사각형에 그리고 뭐 지금 저 치수를 정확히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1 정도로 할게요. 1 정도로 하고 뭐 위치에 뭐 중간점에 대충 해주고 얘를 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여기서 그냥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저 타공판을 빼버리면 얘네들까지 같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얘는 새솔리 들어주셔야 돼요. 새솔리드. 이렇게 되면 이제 부품이 두 개로 따로 놀아요. 이게 이제 저 포트폴리오 강좌 새로 오픈하는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죠. 한번 따로 놀아요. 이제 타공판을 뚫어줘야겠죠. 저거는 뭐 그냥 그리시면 될것 같은데 저런 게 보통 이제 맥스에서는 심리스 맵이라고 해요. 심리스 맵이 뭐 어떤 거냐면 뭐 쉽게 뭐 보여드리면 심리스 맵이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좀 여러 개 모델링을 해본 사람들이 알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심리스가 잠시만요. 여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심리스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어져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심리스라고 해서 이제 요 옆에랑 이제 계속 여러 개의 이제 매핑을 넣어도 이제
하나 한 개만 넣어도 이제 여러 개를 넣어도 전혀 표가 안 나는 한 개도 이어져 있다는 뭐 그런 맵이죠. 뭐 얘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이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진 그냥 이렇게 찍은 것처럼 보이죠. 나무 같은 거. 이건 다 심리스 맵이란 거예요. 포토샵에서 확실히 제가 어떤 개념인지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에서 자, 잘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맵핑 파일 옆에 갖다 붙이죠, 이렇게? 갖다 붙여도 얘네들이 한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요 경계면 같은 게, 보세요. 경계면 같은 게 안 생기죠. 한마디로 이걸 만드는 방법이 포토샵에서 따로 있어요. 심리스 맵이라고. 한 개 옆으로 계속 갖다 붙이고 뭐 그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옆에랑 이어져 있는 건데, 뭐 이런 거를 심리스 맵, 여러 개의 맵핑을 넣어도 한 개처럼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는 타공판이나 벽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모양 한 개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저런 거는 이제 패턴만 어떤 식으로 짜여서 있잖아요. 이걸 원래 한다치 뭐 맵에서 만들어서 맵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좀 보여드릴게요. 인벤트에서 한다치면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평면 간격 띄우기로, 이거는 뭐 아무 때나 상관없는데, 전 여기서 잡을게요. 대충 찢어주시고, 여기 스케치 하신 다음에, 저거를 뭐, 우선은 삼각형은 그냥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그냥 구성선. 요거는 한 3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할게요. 너무 짧게 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요 길이는 뭐 한 얘 곱하기 2 정도? 이 정도? 치수가 안 들어가냐. 17로 얘는 다시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 대칭 해주세요. 대칭 밀어서는 요게 대칭, 얘도 대칭 밀어서는 요게. 이게 총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필요하겠네요. 다섯 개 정도 필요하겠고, 얘는 뭐 여기다 갖다 붙일게요. 일치로.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대충 모양을 이 정도에 갖다 놓읍시다. 이 정도에 갖다 놓고 통일 구조 조건 선상으로 얘랑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심에서 중심까지 그리를 뽑으시면 돼요. 한 7 정도라 하면 되겠네요. 얘도 뭐 쟤랑 같이 주시고, 여기다 선한 개 쭉 그으시고, 여러분. 구성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얘도, 여기랑. 그 다음에 얘도, 얘는 그냥, 수직으로 얘랑 하면 되겠네.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있죠? 요 거리도 7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도 7로 할게요. 그 다음에 미러로 얘네들을 밀어주세요. 밀어. 여기서 밀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사각형을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딱 맞게. 그래야지 딱 얘네들이 패턴 옮겨도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분할로 다 끊으셔야지 프로파일이 잡힙니다. 분할로 안 끊어주시면 프로파일 안 잡혀요. 분할로 이렇게 다 끊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는 뭐 엠보싱으로 하는 게 뭐 조금 더 낫겠네요. 엠보싱으로 뚫는 게 더 낫겠네요. 뭐 면에 감싸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차지팝 뭐 거리는 한 이것보다 이 두께보다 한 두껍게 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빼졌죠, 여러분? 얘를 원 패턴으로 돌리면 돼요. 여기서 회전축한 다음에 이건 한 20개? 한 20만개? 20만개 정도 돌리면 되겠네.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죠. 요거를 이제 밑으로 또 하면 되겠죠, 여러분. 직사각형 패턴으로 얘 선택하시고 방향은 밑에. 그 다음에 이 간격은 아까 그거랑 정확해야겠죠. 우리가 7씩 벌렸죠. 그러면 14가 돼야 돼요, 얘는 14. 그래야지 패턴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개수죠. 한 10개? 13개 정도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이건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시면 오래 걸릴 거예요, 여러분. 저 패턴이 조금씩 크기가 작아져도 더 오래 걸려요. 이거는 당연히 모델링 하는 거라서 오래 걸립니다, 조금.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뭐 구물망처럼 뭐 모델링이 되었죠. 뭐 비슷한가 한번 볼까요?
보니까 뭐, 비슷하더라고요. 이 뭼 좀 더 촘촘하게 하면 더 촘촘하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뭐 단점이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뭐 모델링을 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만약에 뭐 그냥 이미지만 저런 식으로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모델링을 좀 이제 계산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이걸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여기서 뭐 재질 같은 거 한번 줘볼까? 재질 같은 거 뭐 그럼요 엄마 그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제 맵으로만 하겠다. 맵으로 하실 거면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미지만 뽑으려면 만약에 뭐 여기서 제가 해볼게요. 자, 맵은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뒤에 투명으로 하는 맵이 있거든요. 이제 뭐 맥스에서도 이제 그런 맵핑 종류가 있는데 뭐 여기서는 뭐 쉽게 말하면 인벤트에서는 있는 기본 재질 중에서는 우선은 선택한 다음에 제가 넣어볼게요. 뭐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게 인벤트 재질 라이브러리였나? 인벤트 재질 라이브러리 보시면 여기 확장된 금속이 있죠? 뭐 이렇게 모양 나오죠 여러분? 쟤는 요거 말고 요거에 가깝겠네요. 모양이 뭐 이런 식의 패턴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깝죠. 근데 얘는 바꾸면 너무 이렇게 촘촘하죠. 그래서 위로 올릴게요. 이면만 잡고 주시면 안 돼요. 이면만 잡고 얘를 줘버리면 이 뒤쪽에는 지금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면이 두 개란 말이에요. 뒤쪽 면도 같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긁은 다음에 두 개를 같이 줘야겠죠. 그럼 이제 얘가 얘네들이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겠죠. 구멍이 이제 난 거예요. 왜냐면 뒤에 DC도 보이시죠? 구멍이 난 건데 얘 그냥 맵으로 그냥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진짜 모델링 된 건 아니고. 얘는 그 대신 빨리 이루어지죠. 빨리 된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뭐 저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맥스나 그런 분 하시는 분들은 맵핑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우선은 쟤를 돌려야겠죠. 그럼 이 회전 각도가 있네요. 여기다 90도 돌려볼까요? 90도? 너무 작죠? 크기는 한 1.5 정도로 바꿔볼까요? 1.5 정도. 그럼 여기 보시면 이상하게 나오죠? 얘는 쉽게 말해서 맵만 바꾼 거고, 이제 범프, 이제 투명도 맵은 안 바뀐 거예요. 솔직히 이 맵은 솔직히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좀 잘라내기. 여기 오파시티 맵인데, 요걸 똑같이 맞추면 되겠죠? 1.5. 90도. 뭐 적용해주면, 뭐, 얘는 예, 누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되겠죠. 크기는 저기서 뭐, 더 크게 하실 거면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더 크게 해볼까요, 크기? 크기를, 뭐, 한 3 정도로 해봅시다. 3 정도로. 3은 너무 큰가? 2.5 정도로 해봅시다. 그럼 얘도 같이 2.5가 돼야겠죠?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된 거죠. 모델링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맵으로 사기를 친 거지. 그 대신 뒤에 보시면, 뭐, 뒤에 제가 뭐, 디자인 센터도 보이고, 여기 보시면 DC라고 뒤에 투명하게 보이시죠? 진짜 이제, 당원고처럼 된 건데, 이미지만 뽑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까 그거랑 다른 건 뭐냐면, 얘를 다른 캐드로 넘어가잖아요? 다른 캐드로 이제, 뭐, 이미지 이제, 파일 변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구멍이 뚫는 게 아니라, 그냥, 면면하는 그 면 상태 구멍이 안 뚫리는 상태예요. 얘는 그 맵으로 장난친 거고. 근데 뭐, 이미지는 뽑을 거 이렇게 충분히 해도 되죠. 맥스는 근데 이렇게 맵으로 넣어도, 디스플레이 맵으로 모델링 해버리면, 진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모델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죠. 저기 쉽게 말해서, 이제, 검은색이 이제, 뭐, 알파 채널이란 건데, 이거 어쩔 때만 쓰는 거냐면, 뭐 맥스에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면 만들 수 있겠는데, 한번 실린데 한번 해볼까요? 대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개념인지는, 뭐, 저기서 바꾸더라도 알고 가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해놨는데, 플랜으로 잘 봅시다. 뭐, 이렇게, 일단 치고,
우선은 제가 사람 맵을 한번 넣어볼게요. 원래 사람 크기랑 똑같이 해야지 좀 맞는데, 우선 대충 해볼게요. 이게 뭐 건물이 있다 치고 여러분 이렇게. 자, 여기다 우리가 뭐 이제 건축 CG, 제가 원래 건축하던 사람이죠. 건축 CG 한 사람인데, 건축 CG에서 건물이 있고 이게 뭐 사람이라 치면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무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사람 맵을 넣는다 치면요. 사람 맵을 한번 넣는다 치면 좀 좋게. 자, 우선은 제가 한번 이거 열어볼게요, 여러분. 맵을. 이게 이제 포토샵 CC라고, 요즘에는 이제 뭐 CS를 안 나오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CC로 쓰죠. 뭐 이런 사람 맵을 넣는다 DL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맥스에서는 두 개가 필요해요. 알파 채널이 필요한데, JPG나 BMP 같은 경우는 알파 채널을 포함 못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미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타가 포맷 같은 경우에는 타가나 PNG 포맷 같은 경우는 알파 채널을 내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만들어야 돼요, 포토샵에서.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알파 채널하게 만든 다음에 요 뒤에 것만 싹 하는 거죠. 뭐 만드는 거는 별로 안 어려워가지고 제가 대충 해볼게요. 이거라 치고요, 여러분. 채널이죠. 컨트롤 쉬프트 다이 누른 다음에 요거는 뭐 흰색으로 만들게요. 그럼 이게 알파 채널이 되는 거죠. 요걸 저장할게요. 요거를 저장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타가 포맷 안에 알파 채널이 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까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불러볼게요. 저거 맵을 이제 뭐 디퓨즈 맵에서부터 불러야겠죠. 이거였나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이제 제가 맵을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 이렇게 있다 치죠. 근데 렌더링 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한마디로. 뒤에 물체나 이제 뭐 그런 게 있다 치면요. 이렇게. 뒤에 이제 얘네들은 안 나오고 뒤에 이렇게 나오죠. 뒤에 이제 물체나 건물들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바꾸는 거예요. 검은 색깔을 이제, 투명하게 바꾸는 거지. 이 오파시티죠. 오파시티가 투명도인데 여기다 준 다음에 뭐, 이건 알파 채널을 내장하니까 알파 채널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제가 방금 만들었으니까. 안 만들었으면 두 개 따로따로 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은색이 투명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거죠. 이게 나무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어요. 나무도 해볼까요? 나무는 알파 채널만 귀찮으니까 제가 두 개를 따로 만들어 놨는데, 뭐, 이게 나무라 치죠, 여러분. 이게 나무라 치고, 여기 넣고, 뒤에 얘가 렌더링 걸면 뒤에 이렇게 나오겠죠. 검은색으로. 이게 원래 딱 맞춰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한번 샀는데, 우선 하고. 여기서 이제, 뭐, 맵에서, 뭐, 오파시티를. 얘는 뭐, 제가 따로 알파 채널을 또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게 알파군요. 여기 알파 채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랜더링 걸었다 치면.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쟤는 맵이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얘는 바로 오파시티에 넣어볼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맵이 있는데 이거죠. 뭐 이런 맵이에요. 아까 우리 그 모양이랑 비슷하죠. 이거를 넣다 주는 거지. 알파 채널. 근데 이거는 이제 웨엑스에서 맵핑을 줘야 돼요. 얘는 뭐 실린더로 좀 되겠네.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양은 대충 해보겠습니다. 너무 굴러요. 한 요정도? 됐죠? 그럼 이제 여기 얘는 지금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죠? 한마디로 검은색이 이제 투명하게 되니까 이렇게 렌더링 걸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거 뭐 디스플레이 맵으로 쓰면 진짜 이제 맥스에서는 이렇게 맵으로 해도 구멍이 뚫려요. 진짜 모델링 돼버려요. 요거 말고 디스플레이 맵으로 하면 V-Ray 같은 V-Ray 디스플레이 맵 같은 걸로 하면 그래서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뒤를 투명하게 이런 게 뭐 여기서 맵핑 맵으로 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뭐, 두 개, 뭐, 자기가 쓸 이제 용도 따라서 쓰시면 돼요. 진짜 모델링이 필요한 모델링을 하면 되고, 이렇게 뭐, 맵으로 된 이미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지라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이미지로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런 타공구판 모델링은 직접